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뭐를 하고자 하냐면은요, 나물 주먹밥을 하려고요. 밥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잡곡을 넣고요. 이제 여기 까만 거는 아로니아 냉동시켰던 겁니다. 오늘은 조금 영양가 있게 주먹밥을 해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끓여야죠. 밥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고요. 이제 밥 좀 다 되고 나면 이제 나물 따듬어서 나물 이제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나물 좀 이제 준비하러 가려고요. 나물. 아이고, 밥이 다 됐다고 마사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막 울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불을 줄이고 내려놓겠습니다. 찜을 한 5분 정도 들여야 돼요. 그래, 뜸이 들어야 맛있다. 이랬네. 뜸이 들어야. 이렇게 해서 내려놓고. 자, 이제 다음에 제가 할 게 뭐냐면, 김을, 이제 그래도 어쨌든 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이게 돌김인데, 돌김을 조금, 기름에다가 볶을 겁니다. 제 입술 반질반질하죠? 아까 기름 만지다가 기름이 조금 섞여가지고 아까워 얼른 입술에다가 막 발랐습니다. 이 돌김이 향도 좋고 맛있어요. 이렇게 적당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볶을 겁니다. 밥은요, 낮은 불에 놔두면요, 압력밥 쓸 자체 열이 있기 때문에 이래 밥이 잘 됩니다. 찜만 들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요. 김은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놓고요. 돌김 잘라놓고, 제가 야채를 좀 뜯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이거 명아주랑 쑥이랑 그리고 쑥부쟁이라는 나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했고, 자, 이제 이거를 조금 썰어야 돼요. 저는 이거 데치지 않고 기름에 그냥 그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올리브에다가 그냥 살짝 볶아가지고 이렇게 주먹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좀 이게 좀 있네. 금방 막 씻어 왔는데. 이렇게 갖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옛날 그 우리 스승들 나홍선사라든지 우리 오녀스님들이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식부리와 나무 가실로서 출인창자를 위로하고. 그러니까 드라까 그런 뭐 까치나 이런 짐승들로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벗을 삼으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 뭐 저야 뭐 손님이 오면은 또 기쁘게 생각하는 벗으로 생각도 하지만 또 손님이 안 올 때는 이리 씻어놓고 이제 껍데기 있으면 제가 좀 뜯어냅니다. 뭐 웬만한 흙은 그냥 다 먹으니까 그 상관없는데 또 좀 약간 좀 먹으면 좀 불편한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쑥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오늘 이거는 우슬이라고 해갖고 그 우슬뿌리 하고요 쑥뿌리랑 이렇게 해갖고 요 계속 요 근래 좀 먹었는데 요것도 볶을 때 이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는 좀 쓸을 겁니다. 아, 옛날 어른들이 그래 이런 뿌리 같은 거 봄에 이렇게 드셨겠구나. 제가 이렇게 숯뿌리를 캐고 내가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서 그냥 우리 그 특히 저는 나홍 스님을 참 좋아하거든요. 존경하거든 개인적으로. 청사님 깊은 골에 일간톡을 지어놓고 송문을 반개하고 석경에 배하니 녹양 춘삼월하에 춘풍이 건뜩 불어 층전에 백중하는 처처의 피연꾼을 풍경도 좋거니와 물세기도 항상 그 어른의 그 영상이 항상 내 머릿속에
제가 사치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럴 때 저 마음을 잡아주는 개송이에요. 토굴가 나홍스님의. 그래가지고 이제 나홍스님의 그런 그 소박한 삶 그거를 제가 좀 많이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커플을 주선했으니까 요거를 데치기 전에 여기가 나물이 네 가지 이상이 들어갔어요. 쑥부쟁이의 쑥, 명아주, 그다음에 숯불이, 그다음에 냉이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은 잘못볼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바퀴가 있어서 약 흔들리는데 가만히 있거라. 일좀 하자. 향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엄청 향 좋아요. 향이 엄청 좋아요. 입술에다가 기름을 참기름을 좀 발라놓으니까 간질이 하이 입술이 조금 이렇게 틀라고 했었는데 또 입술을 또 잡아주네요. 솎기는 바람에 아이고 가로세로 이래갖고 이제 이렇게 너무 다짐은 별로예요. 이 정도 적당히 다 적당히 해야 돼요. 자, 뭐니? 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기름은 좋은 기름 쓰려고 노력해요. 제 유일하게 기름에는 좀 투자를 해요. 다른 거는 생기는 것만 이렇게 그거 쓰는데, 기름은, 뚜껑이 또왜 날아가노? 어디 또 까노? 날아가노? 여기다가, 좀 맛있게 하려면요. 들기름을 조금 타주면 더 맛있어요. 조금 넣어야 돼요. 7대 3 정도. 이렇게 해갖고, 자, 불 낮춰야 돼요. 왜냐면 김은 이게 타는 시점이 너무 낮아요. 발열이. 그래서 이래가지고, 버뜩 할 건데요. 이제 여기다가 소금을, 죽염 소금을요. 죽염을 조금만 할 거예요. 해서 좀 많이 들어갔나? 그럼 다른 데 간 안 하면 돼요. 불 거의 낮춰야 돼요. 안 그러면 확 타버리면 문수거든요. 김을 그냥 이대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간식으로 살랑살랑살랑 바른스름하게 이렇게 이제 볶아야 돼요. 이거는 안 그러면 타지 않도록 됐죠? 다된 거예요, 이게. 다 됐고요. 그럼 여기다 도로 이제 싹 놓고 이제 다시 이제 나물을 볶을 거예요. 요것도 올리브 오일 조금 넣고요. 여기는 이제 나물을 뭐부터 할 거냐면요. 뿌리를 아까 숯불이랑 우수를 뿌리를 다진 거를 먼저 볶을 거예요. 이건 이제 볶고 아이고 향이 막확 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요거 이제 온갖 나물들 싹 들어가야 돼요. 이 안으로 나물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는 나물을 이제부터는 비타민이 필요한 나물들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나와요. 이제는 떨어지면 얼른 주워야 돼요. 오염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까 기름을 안 둘렀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들기름을 좀 두를 거예요. 하고 맛소금 좀 넣을 거 맛소금.
됐어. 파랗게 이제 볶아지죠? 세게 볶으면 안 돼요. 너무.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파르라니, 파르라니 깎은머리 팍싸고 까래 감추었고. 아, 이제 다 됐어요. 다 됐고요. 이제 간단하게 빨리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이 이제 어찌 됐는가 봐야 돼요. 밥을 이런 것들은 뭐 밥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거 이제 요거를 조금 놔두고요. 제뭘할 거냐면 간을 저기 이렇게 저무무 이게 그거거든요. 그 오그락지 무그 말랭이를 조금 제가 주먹밥에 요번에는 밑반찬 같은 거 있을 때 썰어서 같이 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다질 거예요. 제대로 밥도 좀 찜드는 시간도 좀 줘야 되고요. 나물도 약간 살포시 이제 조금 한김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주먹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장갑이 껴 써야 되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손을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아, 또 실수했네 또. 아, 주먹밥이니까 이렇게 갖고 이걸 여기다가 담아요. 지자리에다가 담아놓고 고추, 이게 맛있는 고추거든요. 양념고추 작년에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를 또 매콤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것도 필요해요. 잘안 먹어질 때, 이럴 때이 주먹밥에 넣으면 돼요. 손좀 씻고 와야 돼, 손 좀. 아유, 손을 씻고 와야 돼, 손. 손. 밥을 확인해 보니까 밥이 조금 물을 말아가지고 다시 한번더 돌려요. 밥 잘못한 것 같아요. 중간에 은행하고 그 아로니아를 넣었을 때그 자체의 그 냉동에 대한 냉동된 것들이니까 그 수분이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저는. 미스테이크 했어요. 어쨌든, 오늘 죽으로 된 주먹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 포기했습니다, 저는. 밥은 좀질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 잘안 하는데, 실수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하잖아요. 에휴, 차나 한잔 마시고 막 쓸쓸한 그래도 이제 맛이 없는 것을 살리는 것이 저의 또 특기거든요. 죽은 것을 살려라. 죽을 갖다가 어떻게 죽밥을 어떻게 하면은 된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지켜보십시오. 끕시다. 끄자. 시끄럽다. 끄자. 에이구. 실수했는데 뭐. 에헤.
머리가 빡빡지근해 옵니다. 냄새는 좋아요, 냄새는 좋아. 여기다가 직접 할 생각입니다.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저의 와, 큰일 났다. 진짜 죽이다. 진짜? 진짜 죽이야? 이걸 어떻게 해? 진짜 죽인데 가만있어 봐. 너를 살릴 수 있을까? 너 어쩌다가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갔니? 아이고 머리야. 맛은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기죽지 말자. 괜찮아. 좋아. 자, 이 밥을요 여기다 넣어요. 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이에요, 죽. 죽을 살린다. 죽을 어떻게 살려? 저리 가. 가고. 죽인데 죽을 어떻게 살리냐고? 뭐 어떻게 살려? 살려봐야지. 자, 파란 나물이잖아요. 자, 파란 나물을 이렇게 하고요. 오, 뜨거워. 아, 뜨거워. 여기다가 아까 무 말랭이 좀 넣을 거예요. 반찬 이제 양념 대신 고추랑이를 살짝 넣고요. 자, 요거 다 넣으면 짜서 제가 짠 거 짜게 안 먹어요. 다 넣으면 안 되겠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김을 이제 이렇게 좀 아가 이제 뭐냐면 밥이 좀 질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지니까 이 김으로써 이렇게 해서 주먹밥이 될까요? 네, 됩니다. 지켜보십시오. 여기 김을 묻었던 접시지만 여기다 활용하겠습니다. 예. 자, 주먹밥이 되냐?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되죠? 가지고 조금 지나서요. 제가 이렇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요. 김하고 나물이 좀 많이 들어갔죠. 나물, 파란 나물. 이렇게 쑥하고 뭐 명아주라든지 뭐 있잖아요.
봄에 봄나물들 그런 거 넣어서 이게 몸에 들어가면 몸에 이렇게 나쁜 어떤 그런 것들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해요. 봄나물은. 그래서 면역성을 아주 강하게 해준다. 아군을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군을. 이게 이제 다 먹을 순 없지만 오늘 제가 점심 먹고 또 남으면 저녁 먹고 그리고 먹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진대요. 왜진 건지 아세요? 제가 여기에 쌀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길이랑 다른 잡곡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삭아삭하는 식감이 있어요. 아삭아삭 식감이. 저번에 내가 아는 우리 아가씨가 한명 있는데 손이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드셔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다 먹습니다. 맛 좋아요. 예상을 깼습니다. 예상을. 맛 좋아요. 맛 좋아. 대박. 후라이팬에 이제 밥풀이 묻어 있으니까. 프라이팬에 있는 밥풀부터 먼저 다 묶고요. 좋다. 사실은 좀 간이 그거 하면은 내가 이게 콩장을 좀 넣어서 같이 주먹밥 할래는데 간이 있어서 안 되겠어요. 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요거 주먹밥하고요. 제가 무국 끓여놓은 거 아침에 여기 어제 쑥쑥 넣고 무국
그 좀 맑은 장국 끓여놓은 게 있었거든요. 요거랑 같이 이제 공략을 하겠습니다. 젓가락을 안 갖고 왔으니까 포크로 먹을까? 꼭 하나씩 빠뜨리는 거지. 이제 포크로는 안 되지. 네, 좀 튀니까 이렇게 먹겠습니다. 맛 좋습니다. 그냥 할 말이 아니고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깻잎. 깻잎인데 아, 깻잎 맛있는데. 깻잎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중국밥을 조금 살짝 했는데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맛있습니다. 길이가 물을 작게 먹어요. 그러니까 길이는 굉장히 톡톡 튀는 맛이 있거든요. 이게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은행 껍질이 하나 들어갔네. 은행을 제가 까놓고 통으로 확 집어넣었더니 보면 은행 보이시죠? 은행 안 보이시나? 된장에다가 무 넣고 연하게 고무신하다. 중국밥은 물이 맥힐 수 있기 때문에 산에 중국밥 갖고 갔을 때 필히 뭐 따뜻한 거 보온에다가 갖고 가야 돼. 나물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다 이렇게. 사실 중국밥은 밑반찬 같은 거 있으면 촉촉촉 다져놓고 제가 넣고 싶은 거 넣어서 그냥 조물조물 비벼서 그냥 먹으면 돼. 밥맛 없어서 간단하네.
매실남 가득 치겠습니다.